어인 일로 보자셨습니까? 폐하께서 해머스 장군을 위해 죄를 올릴 날을 잡아달라 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왜 죽은 해머스를 끄집어내시려는 겁니까? 죽은 해머스의 망령이 아직도 폐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해머스의 망령 때문에 폐하께서는 아직도 한나라에 대항하려는 무모한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여미율님, 폐하로부터 해모수의 망령을 걷어내 주십시오. 대사자님. 예. 해모수 장군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뭘 하신 겁니까? 해모수가 왜지? 살아있습니다. 20년 전 한나라 절기군에 잡힌 해모수 장군이 장안으로 압송될 때 태자이시던 폐하께서는 그런 해모수를 구출하려 하셨지요. 허나 폐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하고 그 와중에 해모수 장군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죽은 해모수가 부여에 나타났습니다. 여미율님, 해모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궁궐 앞에 나타난 해모수를 제가 잡아 가두었습니다. 태자마마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궐 안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자마마께서 아시기 전에 해모수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합니까? 서둘지 않으면 태자마마께서 해모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죽여야 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되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해모수 장군이 살아있다는 것은 천지신명의 뜻입니다. 그런 해모수 장군을 죽이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부여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오면 해모수 장군의 운명이 다하여 스스로 숨을 거둘 때까지 살려두어야 합니다. 태자마마께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에 해모수 장군을 가두세요. 그리고 그 사실은 대장군과 저만 아는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아래 동굴 감옥에 해모수 장군을 가두고 폐하께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모수를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광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곳에 감옥이 있다는 사실은 궁궐은 아무도 모르니 심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20년간 애써 해모수 장군의 존재를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내 직접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놈들이냐? 어서 물러가거라. 나는 대사자 부덕불이다. 당장 옥사장을 불러오너라. 당신 누구요?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여기 갇혀 있는 것이오? 내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왜 갇혀 있는지 나도 의문이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 아, 저 조심하십시오. 이거 어두워서 이거. 아, 이거 안에서 사람이 없이 이거 저 혼자 하는 통행자. 예, 저 오십시오.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이젠 내가 누군지도 잊었나?